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어 알려주는 남자 영알남 YAN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영알남 양승준이라고 하고요. 이 채널은 사실 영어를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컨셉으로 시작한 채널인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들 종합 문화 예능 채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축구라든지 문화라든지 여행, 영어를 가지고 노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려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메이저 학원에서 강사로 온라인 강사로 데뷔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또 최종 오디션까지 합격을 했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대가 지나기 전에 좀 내가 해보고 싶은 내가 주인이 되는 일을 해보자, 철없는 마음으로 이제 유튜브를 열어서 저만의 이제 영어 강의, 저만의 영어 뭐 수업 같은 영상들을 올렸던 게 그게 이제 채널 개설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바깥에서 있었을 때가 더 에너지가 넘치고 좀 더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외국 생활을 20대를 대부분을 보내서 그런지 더 그쪽에서 지내는 제 생활 패턴이 좀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원래 이 스타일을 시작하게 됐던 거는 제가 축구를 또 좋아해요. 그 당시 전성기 때 좋아했던 축구 선수가 두 명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즈만이라는 프랑스 선수와 뭐 다 아시겠지만 호날두 선수 두 명 있었는데 그때가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데 2016년 하반기였어요. 그때 시즌에 이제 딱 이 머리 스타일. 혹시 로날도. 로날도. 그리고 이제 그때가 제가 유튜브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여서 그렇게 약간 월드 클래스 선수들의 머리를 하면서 그런 스타일링을 하면서 그런 혁신적인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 머리 스타일을 해보니까 너무 어울린다는 얘기를 평소에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 보시기와는 달리 관리하기가 너무 편해서 운동할 때도 편하고 뭐 그냥 생활 자체에서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금은 실용적인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가장 저는 되게 격했던 거는 뭐 당연히 영국 그리고 이제 스페인 두 나라는 되게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세비야랑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막 다 가보면서 축구 이제 현지 술집에서도 막 같이 결승전 같은 거 관람복 그랬었는데 두 나라가 정말 비슷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랑 조금 비슷한데 이 약간 살기가 조금 더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로 축구를 봐요. 프랑스는 뉴스를 보면서 보는 거라고 한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아니라 마치 그 우주정거장에 뭐 쏘아올리는 거 다 같이 보는 그런 진짜 더 심각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뭐 일단은 제가 하고 싶다고 여기까지 하고 뭐 안 하고 싶다고 언제까지 하고 약간 요거는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모신다는 표현 자주 쓰는데 모실 수 있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있을 때까지 그냥 계속 해야 되겠죠. 네. 저는 그 irreplaceable 이라는 단어 제일 좋아하거든요. 대체할 수 없는, 교체할 수 없는, 저는 좀 인생에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저만의 약간 궁극적인 목표? 그런 게 있습니까? 누구나 다 영알남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저는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누군가를 좀 위한, 누군가에게는 대체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게 제 인생의 좀 지론 같은 거여서 그래서 그 단어 제일 좋아하고. 네, 저는 구독자 숫자는 항상 그냥 숫자가 숫자일 뿐이지 이제 그거는 그렇게 제가 크게 의미를 두고 있잖아. 저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뭐 제가 예를 들어 오늘 영상을 올리면은 그 영상에 대해서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뭐 100만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그래도 밀리언이라는 의미가 있는 숫자니까 만약에 한다면 저는 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같이 가는 네, 그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어요. 구독자분들이랑 시청자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정말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 뭐가 있냐면 너무 저는 약간 감사하다는 말씀이 너무 드리고 싶은 게 그냥 단순히 막 제가 뭐 막 구독자 얼마가 되고 뭐 조회가 잘 나오고 이걸 떠나서 영어 어떻게 보면 영어 채널로 시작을 했고 저희 채널의 정체성은 약간 그런 쪽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천사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뭘 해도 봐주고 좋아해주고 하는 게 이게 저는 유튜브에서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 제가 영알남이 하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영어 뿌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냥 이제는 좀 저를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호감 이미지 이렇게 봐주시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다 앞으로도 제가 어디로 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 위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